게 좋은 게 그걸 문에다가 해놓으시면 좋아요. 그리고 또 또 현관에 많이 갖다 놓으시는 게 참 좋거든요. 삼재들한테 동통원하고 동법이 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묘를 옮겨서 이장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하는 것도 동법이듯이, 왜냐하면 지난 년으로 따지면 경자년에 자 이장하신 분들이 많거든. 근데 내 집에도 동통원하고 물건을 잘못 옮겨서 탈이 나고, 그게 이제 아홉수분들도 있지만 삼재에 아홉 나이가 낀 사람들은 특히 함부로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여도 안 되고요. 뱀띠들은 이 몸이나 이런 걸로 외부적인 오인이 많고요. 굉장히 이제 우리가 뱀이, 뱀 자체라는 동물이요, 겨울에는 이제 숙면을 취하고 여름에는 또 활동을 하잖아요. 그래서 겨울에 많이 예민해지시는 분이 많아서 꼭 이 10월달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아. 그리고 이 뱀띠들은 특성에서 그래서 자는 방위 자체를 물건을 들이는 것도 있지만 함부로 겨울에는 옮기지 마라. 이거 포인트예요. 그냥 지가 자던 대로 자라. 어떤 대로 돌아. 아 그래, 굴에서 나오지 마라. 네. 이분들은 붉은색으로, 우리의 붉은색은 물의 기운이고 음이라 뱀하고 맞아요. 제일 뱀띠들하고 재수 없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검은색. 아주 추위니까 뭐를 하나 드려라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뱀띠들은 겨울에 잠자리 움직이지 말고요. 네. 붉은색으로 많이 하되 검정색 물건을 웬만하면, 그러니까 가전도색 검정색이 많아. 여기는 블랙이 안 좋아. 그거 아시대? 닭띠가. 네. 블랙이 좋아. 예, 닭띠들은 오히려 붉은색이 안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닭이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을 여는 게 있어서 검정색 물건을 많이 드리면 좋고요. 네.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따지면은 이분들은 이 이제 관절, 뭐 혈압, 디스크 이런 게 닭띠들한테 많이 와요. 내 건강을 조금 도독하게 해주고 싶다면은 검정색 아이템이나 소품,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요. 네. 물론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호랑이 그림이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. 닭하고는 서로가 충살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자연 그림을 많이 해주되 이제 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닭하고는 잘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맡에 두시고, 잠이 많이 안 오신다라고 하거나 요즘 불면증들도 많거든요. 예민하셔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, 풍수에 이분들은 꼭 이상하게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닭만 얘기하는 거예요. 돌로 된 조각품. 이분들의 이제 물의 기운이 있고요. 또 이제 화의 기운이 있는데, 돌이라는 건 금이거든요. 금이 딱 들어앉으면 굉장히 이 수면장애가 없이 편안해집니다. 그런 거에 연이어서 이제 삼재들이잖아요. 소띠가 이상스럽게도 백색이랑은 안 맞아. 그러니까 땅하고 가까운 띠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잘 맞아요. 정신분열, 신경감인 우울증, 조울증 이런 게 많은 게 있어요. 띠들마다 틀리지만 그런 걸 좀 차분하게 베이지색으로 깔아준다. 소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게 좋고요. 그리고 가죽 제품하고 좀 안 맞아요. 그럼 꼭 말이 나고 탈이 나요. 이 양반들은 누운 자리에서 북쪽 방향보다는 남쪽 방향이 머리가 좀 편안하고 수면 장애가 덜어요.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건 100% 동법이 나요. 이 삼띠가 다 그러니까 신선적인 거, 좋은 거, 즉석에서 만든 거보다 고가구풍으로다가 들어설 적에 심플한 거,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이 띠들이 나가는 삼재에 탈이 없고 동법에 내 몸이 치이질 않는다. 근데 혹시 당신들 집이 집에 들어와서 남향 방향으로 문이 맞받으치잖아요. 네. 그러면 정말 이때 좋은 게 소구레 아시죠? 소구레. 소 이거 소구레. 그걸 문에다가 해놓으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게 들어올 때 기운이, 돈 기운이 다 나가서 진짜 이런 집은 안 좋거든요. 그런 거는 혹시 이 세 분 띠 중에 그런 데 살고 계시면 소구레를 현관에 얹어 놓으시고, 그리고 아까 제가 누런색이 좋다라고 또 했잖아요. 소구레는 누런색으로. 그리고 또 복주머니 아시죠? 네. 복주머니 꼭 현관에 많이 갖다 놓으시는 게 소띠가 참 좋거든요. 모든 분들 좋은 물건 잘 사시고, 네. 나한테 하나 던져도 되고, 네. 또 물건으로 탈이 없고,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백궁암이었습니다. 나는 워낙 화려하지. 그렇죠. 아, 죄송합니다. 아무도 박수 안 쳐서 제자리로 오겠습니다. 네. 박수 주제 떠나라 그랬지. 그렇죠.